이란은 다시 한번 강한 보복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تأمین امنیت خود و تنبیه متجاوز حتماً اقدام جدی و بازدارنده خود رو با قوت، قدرت، با قاطعیت و با صلابت انجام خواهد. 지난달 말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가 암살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겁니다. 이란 의회에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죽음까지 거론됐습니다. 하니엘을 위한 피해 복수를 바란다며 네타냐후의 죽음보다 덜한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등 영내 모든 세력을 총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어떤 공격이든 반드시 대응하겠다며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We know how to deal with Iran in ways which we've already shown and also in other ways which we have not shown you yet. And that means defensively and also offensively as well. 주민들에게는 대피 공간에 음식과 생필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고 내각에는 비상용 위성 전화를 지급했습니다. 미국은 충돌을 막기 위해 긴급 국가안보회의까지 열었지만 확전 자제를 촉구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라크 내 미국 공군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아 부상자까지 발생하면서 위기감만 더 커진 상황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